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23페이지에 있는 그 담보물권부터 들어가는데 담보물권에는 여러분 그 우리 민법의 담보물권은 원래 세 개가 있다. 그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개. 다시 뭐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우리 질권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유치권과 저당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하고 그 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있는데 요 여러분 그죠? 요 저당권은 저당권의 특징은 여러분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채권자가 요 그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이런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는다 그죠?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물건 소유자 수중에 그대로 둔다. 그래서 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저당권은 반드시 그러면 요런 저당권자가 채권자입니다. 요 저당권자가 채권자인데 요 저당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다는 걸 반드시 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럼 요 유치권과 질권의 특징은 저당권하고 반대죠. 요 돈 빌려주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나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하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돌아가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봐야지 그냥 뭐 유치권은 유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채권자가 반드시 담보물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특히 유치는 점유한다. 채권자가 반드시 물건을 점유를 그 본질로 한다. 그지? 그럼 뭐 질권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유치권은 채권자가 반드시 담보물을 점유한다. 점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간접 점유에 의한 유치권도 된다. 자, 여러분 간접 점유에 의한 유치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예를 들 때 고급 시계를 수리했단 말이죠. 자, 고급 시계를 수리했다. 자, 3억짜리 시계 수리했다. 그러면 시계 수리비, 시계 수리공, 시계 수리업자 아저씨는 채권자잖아요. 시계 수리를 받아야 되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물건 안 주면 그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시계를 경매해서 자기 돈 챙길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나중에 그 소유자가 물건 찾아갈 때까지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불안하다. 그죠? 그럴 때 불안하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계 수리하고서 그 시계 소유자가 찾아갈 때까지 은행금고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다. 그럼 은행을 임체 놓은 경우 은행을 직접이라고 그러고 유치권자를 간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하는 거 꼭 기억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하는데 근데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인터넷 보면 처음 공부한 거 얇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공부해 갖고 합격을 합격 못 합니다. 중개사 어렵다 시험.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이러는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저 은행 그럼 만약에 시계 수리업자가 시계 수리하고 은행에 맡겨놓고 자기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되지만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그 여러분이 상상 못한 그런 것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 근데 선생님 실제 그게 사회에서 일어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돌변적인 게 수도 없이 나타나거든.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시험 문제는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된다. 이게.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국어가 돼야 되는데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선생님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이러하는 사람 특징은 뭐가 안 되기 때문이냐면은 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국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데 보면 판결문 같은 뭐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러면 다 이게 한 문장이냐? 아닙니다. 주어가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주어가 다섯 다 스스로 한 개인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주어가 뭐 하였으며 다시 뭐뭐는 뭐뭐 하였고 다시 뭐뭐는 뭐뭐 하였으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주어가 다섯 개 들어있다는 것은 문장이 다섯 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 풀 때 끊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요 유치권인데 그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한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하고 비슷한 게 여러분 저당권하고 비슷한 게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그럼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죠? 자, 채무자가 돈 안 갚아줄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하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채권자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는 그러는데 그럼 보통 채무자 을이 돈을 빌려 을 집에 저당권 설정하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같지만 그럼 을이 돈을 빌리면서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그럼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집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러면 돈은 어리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 이런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상보증인이다 하는 거.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여러분 그죠? 물상보증인은 말 그대로 물건으로 보증 서는 거. 자기가 돈 빌리지 않았지만 이걸 뭐냐면은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뭐 이런 거. 책임지는 자 이걸 물상보증인이다. 어쨌든 이런 설정자는 그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여야 한다 하면 OX, X 하는 거 그런 거. 자 이렇게 그럼 아까 이렇게 채무자 또는 제3자 저당권 물상보증인이면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반드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또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역시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자 돈 좀 빌려줘.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담보 야 우리 집 저당권 설정 그러지 말고 너희 집 내 앞으로 가등기 해둬. 이걸 이제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뭐 저당권이든 담보 가등기든 채권자가 물건을 뭐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뭐할 수 있어야 된다 등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323페이지 네모박스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은 그냥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자기가 표시해 놓은 물건을 경매해서 자기 돈 먼저 챙길 수 있다 하는 거. 일반 채권자보다는 당연히 먼저 자기가 배당받을 수 있고 여기서 우선 변제라는 것은 우선 배당받는다 이런 말이죠. 자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역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게 경매. 자 그 다음에 표시만 해놓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소유자가 누가 되든 관계없습니다. 자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가지고 있든 소유자가 바뀌어도 물건만 그대로 있다면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이걸 추금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당권은 표시만 해놓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채권자 저당권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무슨력? 추금력.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추금력. 자 근데 이 물건이 불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는 저당권자는 화재보험금을 압류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이걸 물상대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당 네모박스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경매에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무슨요? 추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는 자 불이 나가지고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 물건이 다른 성질로 바뀌었을 때 압류해서 자기 건 먼저 챙기는 거 이건 물상대위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유치권은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추금력이 없다 이러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여러분 추금력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고 물상대위도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치권은 추금력도 없고 자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뭐 추금력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고 물상대위도 없고 근데 파산 시에 뭐 저당권이든 유치권이든 다른 담보물권과 파산 시에는 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그 물건을 물건으로부터 자기 건 먼저 챙길 수 있다 이걸 별채권이랍니다. 그래서 파산 시에 별채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전세권에서 인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 들어가는데 유치권은 여러분 뭘 가지고 예를 들냐면 시계 수리점 시계 수리했다 그럼 누가 채권자입니까? 자 시계 수리업자가 채권자입니다. 왜 시계 수리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는 게 이걸 유치권이랍니다.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 뭐 질권 됐습니까? 예. 동산이면 질권, 부동산 가면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된다. 그걸 뭐냐면은 여러분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시계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성? 결연성. 그래서 여러분 유치권은 요 단어가 가장 기본 얘기죠. 유치권은 이런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고 공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당권은 돈하고 관계없는 채무자 집도 괜찮고 제3자 집도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에서는 피담보 채권과의 무선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다. 유치권은 결연성이 있다. 저당권은 결연성이 없고 유치권은 결연성이 있다 하는 거죠.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피담보 채권과의 무선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는데, 그럼 유치권의 특징은 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유치권의 어떤 특성을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 보는데 유치권의 특성 그죠? 그래서 시험 쉽게 나오면은 이 유치권의 특성에서 거의 다 출제됩니다. 유치권의 특성은 첫째 법정 담보 물건이다. 두 번째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이걸 점유 유치적 효력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그냥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는데 여러분 제3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를 간접으로는 되지만 잘 나오는 거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다. 됐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추금력 없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결제권이 있다. 아홉 번째, 담보물권 중에서 부정승이 가장 강하다. 이런 거 다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유치권 설정자는 여러분 다른 데나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면 유치권 설정자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다. 그 다음 11번째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등기, 요걸 압류, 효력, 발생, 등기 전에 승립한 자라야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려면 승립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전에 승립한 경우라야 한다. 승립한 자라야 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그러면 승립 이후에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죠? 뭐 그 다음에 12번 우선 변제권 없다. 그 다음 13 우선 변제 없으면 순위 없다. 14 대신에 경매권은 있다. 근데 이 경매권도 여러분 저당권이나 다른 담보에서는 경매하면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인데 여기에서는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 다음에 15번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16번째 아까 저 요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이 없다. 결연성이 없다.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하죠.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되어 버렸다. 교체된 물건에는 유치권 실행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반드시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17번째 됐습니까? 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배제 특약 가능하다. 그다음 18번째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가 유치권 승립 요건이다. 특히 요건 그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비용 안 주면 뭐 임차인이나 안 가면 전세권자 자 임차인이나 전세권 기간 만료 시에 유익비 안 준다
전세권자는 유익비,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특히 유익비에 대해서 기간을 허여받은 경우는, 변제기가 안 된 경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번째 요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는 상한가법 판결, 일부 상소 판결 같은 말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뭐 20번째 요 유치권과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 병존 가능하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권 이거 말고 많습니다. 근데 거의 여기에 걸려든다, 여기에 걸려든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치권의 유치권의 정형 즉 모형은 어떤 거 기억하냐면, 여러분 병의 시계를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단 말이지. 그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 수리업자에게 맡겼으면 시계 수리했습니다. 그럼 요 수리비에 대한 채권자, 그럼 맡긴 어른 무슨 자, 채무자 됐습니까? 병은 소유자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어른 맡겼으니까 채무자면서 유치권 설정자다. 유치권 설정자, 그럼 요거는 유치권자,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유치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요 유형 그죠? 맞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유치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 유치권에서 피담보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인데, 결연성 이게 중요한 단어네 했잖아요, 그죠?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여러분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 채권이 발생.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타인의 목적물과 이런 채권은 무슨 성이 있다? 결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 타인의 목적물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이 발생. 그러면 자 수리했다든가 수리비, 세탁비, 비용, 그다음 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인데. 자, 요거는 됐죠. 자동차 수리하고서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고, 자동차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고 해서 시계 점유하면은 유치권. 그다음 옷, 그죠? 세탁소 아저씨가 옷 세탁하고서 그럼 세탁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옷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됐고, 주로 여러분 요거 비용하고 손해배상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비용은 주로 어디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임대차에서 잘 출제합니다. 무슨 차? 임대차. 그죠? 자, 여러분 그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도 비용을 안 준다.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끝나고 나서도 비용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자, 근데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유치권, 근데 이렇게 유치권에 비용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이런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 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럼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6월 안에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걸 제척기간이다, 그죠? 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러고, 요 기간 안에 못 돌려받으면 아예 비용 못 받는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구별되어야 될 게, 자, 임대차입니다. 나가세요. 해지했습니다.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건 정상적으로 비용 들어간 거고, 요거는 불법 점유 중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습니다. 자, 불법 점유 중에 비용이 들어간 경우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는 필요비, 유익비 비용 주세요.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203조. 몇 조? 203조. 비정상 점유. 자, 불법 점유 중에 또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용이 언제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간 경우는, 자, 203조에 한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있지만 무슨 건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손해배상인데, 이런 물건으로,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은 유치권 된다 하는 거. 자,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개는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하거든요, 그죠? 개가 지나가는데 타인의 다리를 물었다. 요거 기억합니다. 개가 지나가는데 타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자, 그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자, 치료비가 20만 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개를 잡아놨습니다. 자, 소유자가 와서 개 주세요. 자, 치료비가 20만 원 들어갔는데 치료비 받을 때까지 개 줄 수 없어요. 그걸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하면 유치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 유치권 안 됩니다. 여러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은 유치권 안 됩니다. 됐습니까? 원칙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거. 요거 채무불이행은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손해. 근데 이 채무불이행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안에 물건과 관련이 있고 물건으로 인한 이런 손해배상은 유치권 된다 하는 거. 그런 또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챙겨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결연 유치권 안 되냐면은 이런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 청구,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 하면 이건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요건 무슨 거는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하면은 이건 유치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요거는 뭐 동시행은 될지언정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매 대금, 물품 대금.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매매 대금. 요거 시험 문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하면 유치권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 대금. 매매, 뭐 수리 대금은 유치권 되죠. 그죠? 매매 대금, 물품 대금. 됐습니까? 매매대금, 물품대금, 매각대금. 그 다음에 뭐 명의신탁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요것도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치권 안 되는 거 결연성이 없다. 이거는 결연성이 아니다. 무슨 성이 아니다? 결연성이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유치권 잠깐 점검하고 저당권으로 들어갑니다.